자, 오늘의 주제는 국책사업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결국에는 국토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책사업이 전부 부자가 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개발이 알짜 부동산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신들이 미래 예측을 함부로 하면서 실수해서 그 부동산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간파하는 안목을 오늘 전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그 방법을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은 돈이 투자되는 곳에서 부동산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토 발전의 토대를 닦은 게이 경부고속도로 개발 사업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예단하시는 게 무엇이 있느냐? 서울과 부산의 정중앙이 가장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실제 서울 경부고속도로의 가장 정중앙이라고 할수 있는 추풍령, 그런 곳을 가보면은 실제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정중앙이라고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국책사업 개발에 있어서 실제 부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실제 어디가 부자가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부동산이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자기가 부동산 투자할 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자, 이런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유명했던 4대강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이 돈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는 이 4대강이 4대강 운하였습니다. 만약 운하로 개발됐다면은 물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곳들이 결국에는 국토 개발, 어딘가 중심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국토 개발을 이루어 주었겠지만 이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운하 사업은 실제 물류 이동을 보고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원래는 운하 사업이라고 했었지만 그 타당성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서 4대강 사업이라고 개발을 했지만 그게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 4대강을 하면서 중간중간 요소에 관광 포인트라도 잡았다면은 성공을 할수 있었겠지만, 이 4대강 전반적으로 다 개발을 하면서 특별히 관광 포인트가 개발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나오고 일자리가 나와야지 비로소 성공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의해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서울 수도권 부분과 부산이라든가 울산, 그 다음에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광역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묶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주변이 발전하고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기는 하지만 막상 자기 땅에 그런 개발이 오는 경우 오히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린벨트는 실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그말 그대로 발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개발 행위를 할수 없다 보니까 팔리지 않고 있고요. 땅값은 오르는데 오히려 안 팔리고 있다가
개발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발 제한 구역의 공시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개발을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용을 해버린 다음 개발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이곳에 편입이 됐다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수용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자기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는 그 이하로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주의해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서울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있었고 여수에서도 있었고 최근에 평창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곳들에 무엇이 있었느냐? 커다란 이벤트, 올림픽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열렸던 곳인데요. 그런 곳이 열리기 전에는 올림픽 특수라든지 엑스포 특수라든지 그런 곳으로 인해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그런 개발이 인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이라는 것은 그 개발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다음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자리가 생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이 그대로 거품이 빠진다라고 하죠. 거품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투자하고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은 올림픽 대로라든가 아파트들이 그대로 활용이 됐지만 평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 없던 동계올림픽 부분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이용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을 그다음 절대적으로 관광객 수가 부족해서 그 개발한 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의 창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이 남북 통일 휴전선에 대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최근 들어서 남북발전, 남북정전협정 얘기라든가 그다음 남북통신선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남북개발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통일이 되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예단하시는 게 바로 이 휴전선 부근에 개발이 일어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착각은 아까도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추풍령 고개에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중앙에 있다고 이곳이 개발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당대표가 서로 악수를 했을 때 이 부근에 부동산들이 난리가 나서 전주에 있던 어떤 부동산은 그곳에 가서 한 달에 40억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 광풍이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는 이곳들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 이게 지금 통일이 언제 될까 그런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지금 훈풍을 타고 이곳이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정전협정이 일어나서 여기로 남북이 계속해서 교류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게 발전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느냐? 이곳은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으로도 봤을 때 이 휴전선 부근의 주위에는 매우 짙푸른 자연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 보일 정도로 세계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사람이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은 이곳은 지금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 자연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국립공원으로 가서 놀러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곳에 자기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중간중간
어딘가 관광 스포트는 있겠죠. 그런 곳에 자기 땅이 뽑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남북 간 통일이라든가 그다음 정전협정 얘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투자를 하실까 봐 오늘 이 내용을 따로 빼서 오늘 강의에 넣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개발에서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 새만금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24년째 아직도 이 바다를 다 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다도 다 못 메꿨고 이 물을 못 메꿨고 그다음 이 안에 원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계획이 이 바다 밖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호남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새만금 인근에 부동산들이 항상 난리가 일어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지역을 한번 선전해 주시면은 이런 곳에 부동산이 자꾸 이제 사고 팔고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상 이런 곳에 갖고 계시더라도 개발이 안 일어나죠. 왜? 24년 동안 아직 물도 못 메꿨습니다. 그러면은 새만금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개발되면은 대박이 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개발은 저의 아들 손자 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물이 메꿔지는데 앞으로 최고로 빨리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 먼저 사놓으신 분은 10년이 걸리겠죠. 자, 물이 메꿔지고 나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메꿔진 땅도 바로 개발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막 간척이 된 이 땅들은 소금기, 염분이 있고요. 그다음 땅 자체가 아직 무른 상태입니다. 무르기 때문에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농사밖에 못 짓고 이 땅들이 단단해질 때까지 농사를 짓거나 그냥 풀이 나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또 한 10년 정도 미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도시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것도 이 지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설계하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대략 빠르더라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2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이곳에 돈이 되는 건물이 올라가는 일자리가 생기냐 안 생기느냐예요. 이런 건물들이 생겨야 하는데 만약 여기에 돈이 안 되는 일자리만 생기면은 돈이 안 되는 건물들만 들어오면은 이곳은 그 큰 부지에 비해서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의 창출을 이곳까지 이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까지 그 효과가 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투자는 나중에 이곳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개발은 돈과 인력이 투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발만 보고 투자에 나설 수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가 없으면은 오히려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개발이라도 일자리가 생기는 곳을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자리가 생기는 곳은 최근에 여태까지 실패한 부동산만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생기는 곳의 개발은 어땠는지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우리나라의 세종시가 있던 그런 곳의 십몇 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던 곳이고요. 제가 맨날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제가 지나다닌 곳은 이 산 쪽이다 보니까 친구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유는 뭐냐? 저는 산 쪽으로 지나다녔기 때문에 세종시는 산골마을이다. 산골마을이 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친구하고 맨날 싸웠고요. 제 친구는 어쩌다가 세종시에 오면은 여기 평야지대를 갔기 때문에 넓은 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싸웠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강의하기 위해 세종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쪽에는 들이었고 이쪽에는 산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곳 개발 안 된다라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세종시의 정부청사가 서울에 있던 정부청사 절반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10만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 그리고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정부청사라는 거대한 일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곳에 결국 이 옆에를 보시면은 다른 일자리도 서울 부근에 많은 공장과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정부청사가 있는 곳은 행정이 편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모여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행정 수도, 수도의 장점인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수도 주변이 발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종시는 아직도 지금 보면은 5생활권, 6생활권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5생활권과 6생활권이 계속 앞으로도 도시가 형성되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세종시의 부동산은 앞으로도 성장 여력이 있다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택을 볼 수 있는데요. 평택의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삼성의 1공장, 2공장만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3공장도 거의 완성 직전이고요. 4공장도 지금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주차장과 그다음 여기 주차타워 6층이나 되거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일자리. 삼성전자 들어오기 전부터 평택이 떴던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여기 이 부근을 보시면은 엄청난 수의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진에 지금 이 자동차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요. 자동차가 이 주변에 잔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주변에 자동차 숫자만 생각해도 여기에 근무, 여기 공장 근로자분들, 지금 일하시는 이 근로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분들 수를 이 자동차 곱하기 한 4만 생각해도 뭐 5명 이상, 6명 이상 타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여기 일자리 이 자동차 곱하기 일당 한 10만 원만 곱해도 여기 하루에 이곳에 삼성전자에서 쏟아지는 돈이 이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동산, 돈이 되는 부동산의 눈에 보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거, 이런 곳이 있는 게 사람들이 개발을 쫓아다니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2주 전에 삼성전자에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전체 지금 현재 크레인타워의 숲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크레인타워 한 대, 두 대 이것만 있는 것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맞먹는데 지금 수십 대가 넘는 크레인들이 숲을 이루면서 있는 것은 지금 웬만한 아파트 부지 건설하는 거에 몇 배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건설 경기만 해도 지금 평택의 발전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이걸로 끝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겨우 4공장입니다. 앞으로도 5공장, 6공장까지 지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곳에는 일자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공장이 지어질 때마다 삼성 정규직을 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은 아직도 발전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항상 이 발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오는 곳인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도 국책 사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허가해서 대기업이 들어가는 곳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국책 사업과 그다음 개발을 쫓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곳에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다음 그곳의 일자리의 질과 그다음 고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관심을 갖고 찾아내고 선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찾고 싶다면은 혼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들과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